OSEN 장진리 기자 일본의 톱 아이돌 카툰의 카메나시 카즈야가 드라마 촬영 중 골절상을 당했다. 일본의 스포니치는 3일 카메나시 카즈야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파이널 컷 촬영 도중 왼손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카메나시 카즈야는 2018년 1월 첫 방송 예정인 파이널 컷에 주연을 맡았다. 2006년 방송한 사프리 이후 약 11년 만에 후지 TV 드라마 주연을 맡은 카툰은 지난 1일 오전 일본 도쿄의 한 공원에서 촬영 중 왼손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다. 후지 TV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후지 TV 측은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께 도쿄 공원에서 아크로바틱 신을 촬영하던 도중 카메나시 카즈야가 왼손 부상을 입었다. 촬영을 즉각 중단하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왼손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에서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충분히 안정을 취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카툰 공식 사이트 장진리 기자.